저희 치매안심센터는 시흥시보건소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1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조기검진, 환자관리, 예방교육, 치매쉼터 운영까지 치매 예방과 중증화 방지를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지정상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어른들의 중증화 예방을 위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치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조기검사를 통해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2차 정밀검사와 전문의 면담으로 치매를 진단하고 3차 맞춤 치료를 위해 협력병원에 연계하여 감별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8만원까지 감별검사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소득기준에 따라 월 3만원의 치매 치료비와 조후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경증 치매 환자분들의 중증화 예방과 가족분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치매에 대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상담과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북부, 중부, 남부 총 3개 권역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센터로 먼저 전화를 주시면 직원들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도시 시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